네, 어서 오세요. 전도자 씨, 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뭐 전도 한번 해봐라. 뭐 그런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를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무슨 만세님에게 예수님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건 알려드릴게요. 한번 알려주실래요? 예. 우리는 지금 만세님하고 제가 둘이 똑같이 대화하고 있지만은 만세님은 죽어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데 나보고 왜 죽었다 그러지? 영적인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란에 무정란 유정란이 있잖아요. 근데 겉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겉에서 볼 때는.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로 태어나지 않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만세님 보고 만세님 죽어 있다 그랬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세님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나중에 뭐 80살 돼서 죽든지 젊을 때 죽든지 우린 죽게 되잖아요. 안 죽고 싶지만. 그런데 죽었을 때그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그럼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지옥을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주실래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책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에이, 그 성경책. 성경 그 판타지 소설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죠? 예. 그 사람들 자유죠, 자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인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성경이 진짜였는데 니는 안 믿었으니까 넌그 책임을 받아라 하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건 만세님의 선택이에요. 아, 난안 그러니까 믿을게요.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방장님께서 하시는 예. 말씀이 뭐 믿든 안 믿든 별로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봐야 나쁠 것도 없다. 맞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해보라 뭐 이런 말 아닌가요? 예.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100% 믿지만은 100%, 200%, 1000% 믿지만은 만세님 같은 경우는 의심적잖아요. 이게 뭐지?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막 이게 안 믿기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냥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손해 볼건 없으니까. 그뭐 교회 가서 돈 내라 소리도 안 했고. 예. 손해볼 게,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오빠 교회 다니자 씨발 냄새나 이러면 손해 아니에요 너무 뭐 그쪽으로 뭐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만세님, 지금 뭐 만세님이 뭐 20대인지 30대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는 알고 가세요. 토크온에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저는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아, 이 사람 뭐 전도자 이 사람 예수쟁이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만세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지옥에 가요, 나중에. 내가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만세님한테 내가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죠? 아,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뭐 네, 성경에 불교도 있고 보니까요. 뭐또 많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뜻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러면 아니 예수님, 저 이슬람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알라신도 있고 많은데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수 없다. 이게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교나 타 종교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조금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교리를 보니까 유일신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어쨌든 모든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게 하여튼 그래서 만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믿으려면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 주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그 관장님의 그 이제
그 말들을 네네. 실현시키려면 네네. 성경 네. 그거를 이제 믿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네요. 만세님, 이 맞아요. 성경이라는 이게 약간 왜곡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예, 알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정확무오하거든요. 하나도 오류가 없고,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은, 만세님이 구절을 찾아서, 전도자님, 성경 창세기 몇장몇 절에, 이거 뭡니까?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전도자님, 사도행전 6장 7절, 이거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속성 적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적을 해주셔야 내가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지적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오류가 거기 없기 때문이죠. 주인공 거는 예 맞아요 그 글로만 돼 있을 뿐이잖아요 네. 어찌됐든 저희도 뭐 글로 이제 내려 전해져 내려온 거를 이제 저희도 공부하고 뭐 예. 그랬으니까 근데 그 그런 글이 것처럼 이 성경을 성경이요. 긴 시기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이 됐거든요. 한 사람이 쓴게 아니고, 그건 물론 뭐다 하나님이 알죠.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40여 명 되어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시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른데, 마치 이게 신기한 게 성경 내용이 그 저자들이 한 테이블에 삥 둘러앉아서 상의라도 하고 쓴 것처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 옛날에 그 사해 그뭐그 뭐야 사막 같은 곳에 막 동굴 같은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시죠? 누가 양치기가 이제 소년이 양찾으러 막 가다가 밑에 동굴 같은데 돌멩이 작은 거 하나 딱 던졌는데 땅딱 떨어지면서 그 항아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 거죠. 어? 저게 왜 병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해가지고 거길 가봤더니 어떤 호리병 같은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두루마기 종이 막 말려 있는 거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펴서 보니까 그 성경인 거예요. 그 사회 문서 그런 거다 아시잖아요. 그게 신기하게 성경을 누가 그렇게 보관한 거예요. 옛날에 적어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존되고 보관되고 보존되고 온 것들이 그렇게 다 펴서 봤더니 내용이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이나 뭐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라는 거죠. 자, 아무튼 만세님, 이 믿음이라는 거는 만세님의 머리를 이성적으로 이해시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물 위를 걸었다.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냐? 너 걸어봐. 당연히 물에 쭉 빠지죠. 에이구, 누가 물 위를 걷냐?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성경에 물 위를 걸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성경 거짓말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거든요. 나는 그걸 믿는 거죠. 왜 못해요?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뭐말 타고 다닐 때 비행기에다가 오토바이도 없는데 비행기 얘기하면 누가 또라이 취급했겠죠? 어떻게 무거운 쇠가 하늘을 날아다니냐? 세월이 흘러서 지금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세님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무조건 알려줄게요. 믿으세요. 오늘부터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 나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도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요, 진짜 믿을 수 있게 될 거예요.